자, 이게 나름 서울 시내에서 나름 유명한 집들 거. 이게 현재 네. 3대 족발입니다. 요즘 트렌드 그런가 봐요. 이게 이럴 기회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시면 하나 먹어보고 하나 먹어보고 이렇지 이거를 동시에 해놓고 이게 이것도 되게 좋은 그렇죠. 엄청난 해물이죠. 네. 네. 이렇게 비교하면 또 확 달라져요. 네. 희한하게 따로따로 먹어보면 맛있다 이러는데 같이 놓고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네. 뭐야 이랬어 하고 확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음식이라는 게. 갑자기 눈물 날라가. 삶에서 이렇게 고기 하나 나온 건 처음이야. 좋네. 자, 사장님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사장님이 새우젓을 찍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족발은 좀 심심하다. 맞아요. 새우젓을 찍는데 너무 간이 세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이건 딱 봐도 단맛이 딱 나네. 단맛이. 단맛이요? 네. 단맛하고 감칠맛 잠깐. 이게 그 아까 제가 얘기한 팔각의 네. 향이거든요. 오향. 싱겁진 않지 그래도. 이것도 네. 역시. 우리 꽃바늘에 간이 있는 것 같아. 다음에 요거. 이거는 오향 맛이 좀 약하니까 좀 고기 맛이 좀 나네. 이것도 좀 단맛이 많아. 단맛이 더 얘보다 얘가 더 강한데요. 네. 단맛이. 공통점은 새우젓 없이도 먹을 만한. 네. 그치. 참, 이 족발들을 세 개를 모아놓고 먹을 기회 방송이 좋긴 좋네 이게. 이제. 여기 가. 이 집 가면 놀라실 건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줄이 너무 길어서. 야, 여기가 전부 다 요즘 족발 다 다네. 응? 우리는 단맛이 별로 없으니까. 아빠 이 집 게 제일 다네. 이게 최고다인 것 같아요. 순서대로 어떻게 다 맞춘 것처럼 순서대로. 이게 최고다인 것 같아. 달고 지금 새우젓 안 찍어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원체 단맛이 없다 보니까 먹기 더 달게 느끼고. 그건 이제 그건 비교하시니까 그런 거야. 그냥 바로 먹잖아요. 그럼 바로 와닿는 게 만약 달다는 것보다 오 맛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